안녕하세요. 일단 아티스트 토크 되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되게 모든 일정이 잘 이게 제가 의도했던 거나 제 바람대로 되지가 않고 있는데 제가 그 작품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무슨 인간의 영혼과 당근이라는 그 작품을 만들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일단 제 인생관은 그래요. 제 인생관은 이제 먼저 제 작품관이라는 거는 제가 만들고 싶은 작품들은 제 인생관을 그대로 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그 어떤 세상에 대한 저의 이해나 어떤 저의 관점이나 어떤 그 관점이나 이해 속에서 형성된 저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어떤 저의 세계관 일체를 좀 담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일체를 좀 담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이제 사실 일관된 거 그런 게 바로 이제 일관성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제가 만든 작품에도 반영이 되고 동시에 제 삶에도 반영이 돼서 작가의 삶을 보면 작가의 작품을 이해할 수 있고 거꾸로 작가의 그 어떤 한 작품만 봐도 아주 작은 하나의 그 작품만 봐도 작가의 삶이 이해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려면은 삶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잡지에다가 글을 적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제가 잡지라는 매체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떤 순간순간들에 예를 들어서 2023년 10월에 혹은 뭐 2023년 11월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들을 제가 단순히 그냥 인터넷에 적는 게 아니라 뭐 블로그나 SNS에 적는 게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매체로 이제 아빠가 하는 말 좀 같이 들어봐봐. 어떤 물리적인 매체로 이제 세상에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제 생각을 어떤 물리적인 매체로서 세상에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단순히 인터넷에 적지 않고 이제 잡지에다가 제가 글을 기고하는 그러니까 일부러 돈을 내고 기고하는 일들을 가끔 해요. 뭐 한 1년 반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잡지라는 매체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잡지라는 거는 그 아일랜드의 말을 아일랜드라는 여성 철학자가 있는데 그 아일랜드의 어떤 관점을 좀 빌리자면 그 잡지라는 매체는 낭만주의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의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 문학이 되게 영원 불멸한 가치들을 다루고 어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존재론적인 질문들을 고민을 하고 어떤 그런 고민을 담고 있는 캐릭터들 그런 인물들을 그리거나 그런 사건들을 묘사하고 또 이제 보통 그런 사건들이 이제 저희 삶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런 인물들이 저희 삶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상적인 인물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람들을 묘사하거나 그런 현상을 묘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상적인 세계관 어떤 이상적인 가치관을 이제 투사를 하고 창조를 해요. 저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걸 창조합니다. 그게 이제 낭만주의 문학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어떤 영원불멸한 가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불멸의 가치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그것들을 다루고 논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작품 자체가
어떤 불멸의 가치를 갖는 것 같거든요. 뭐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비슷한 말을 했던 빅토르 휴고 같은 사람들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쓴 작품들 아마 뭐 천년이 지나도 읽히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 문학이 도달하고 싶은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생명체뿐만이 아닙니다. 뭔가가 이렇게 오래 남고 싶어하고 영속되고 싶어하고 가급적이면 영생을 누리고 싶어하는 게 사실은 비단 생명체만의 어떤 그런 욕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그 생명체가 만든 창조물, 그 창조물이 작품이든 뭐 문학 작품이든 뭐 혹은 발명품이든 혹은 어떤 기업이든 그것들이 이제 영속하길 바라는 게 사실은 이제 만든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소망일 것이고, 만약에 그 스스로들도 어떤 의지나 의식이 있다면 그 스스로들이, 그 창조물들이 스스로도 그런 어떤 가질 어떤 그런 욕구일 거예요. 근데 근데 잡지라는 매체는요, 잡지라는 매체는 그거랑 정반대의 어떤 추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요, 사실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어떤 한 인간이 어떤 존재론적인 고민을 했을 때 택하게 될 가장 어떤 궁극의 어떤 태도는 아닙니다. 잡지라는 형태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잡지라는 거는 그냥 지나가요. 뭐 영원히 남고 영원히 남겨지길 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요. 지난 호가 지나가고 이번 호가 오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제들이 되게 일시적인 주제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당장의 유행, 뭐 당장의 이슈, 뭐 가십거리 뭐 이런 것들, 뭐 뜨는 인물 이런 것들을 다뤄요. 뜨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이게 잡지라는 게 태생적으로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어떤 뭐 한계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오히려 이제 그 매체 자체가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매체다 보니까 다루는 주제들도 다분히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가장 일시적이고 가장 임시적인 어떤 그런 주제들, 이 지금이 지나가면 작년 10월에 제가 무슨 잡지를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잡지의 내용이 뭐였는지 이런 거 기억 안 납니다. 하나도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작년 10월에 제가 유튜브에서 뭐 봤는지 기억 안 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되게 이제 비본질적이고 그냥 약간 어떤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런 어떤 막 계속 변화하는 그런 어떤 실체가 존재한 적이 없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 요즘 이제 미디어 아트들도 비슷한데 뭔가 실체가 없는 어떤 변화하는 상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다 사라지고 나오다 사라지고 이런 게 많죠. 특히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들이 보면은 계속 끊임없이 어떤 상이 존재했다 사라지고 존재했다 사라지길 반복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잡지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잡지에다 글을 기고하면서 그 잡지라는 매체가 좋아서 거기다 글을 기고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떤 시점에 했던 생각을, 저의 생각을 그냥 세상에다가 그냥 인터넷에다가 올리거나 SNS에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손에 잡히는 매체로서 남기고 싶다는 욕심에서 이제 하는 어떤 일종의 타협 같은 게 이제 잡지에 글을 쓰는 거예요. 사실요. 뭐 그걸 돌판에 새기면 더 좋겠지만요. 돌판에 새길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반면에 이제 반대로 우리가 제가 잡지에다 글을 기고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어떤 매체의 형태, 매체의 성격 혹은 뭐 작품의 성격이라든가 작품의 특성 혹은 뭐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이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 삶이란 것도요, 저는 사실 그런 잡지 같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요. 잡지 같은 걸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지나가 버릴 걸 만들고 싶지 않고 영원히 회자될 걸 만들고 싶고 영원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원히 사람들의 삶을 바꿔줄 그런 걸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제 삶도 영원히 남길 바라고요. 사실 영원히 살길 바래요. 근데
그러려면 이렇게 그게 되게 힘듭니다. 제 말은 되게 쉬운 방법들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멋진 곳에 왔고 여기는 순천의 뭐 브루웍스라는 카페예요. 뭐 이러면서 막 여기 소개해주고 여기서 먹은 음식들을 막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쉬운 방법이죠. 개인이 매체를 만들거나 어떤 작품, 어떤 매체를 만들거나 어떤 그런 어떤 콘텐츠를 창조할 때 되게 쉬운 방법들인데 반대로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오래가는 것들을 추구하고 싶다면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심지어 좀 약간 지능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민을 많이 해서 단순히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해서 인류에게 뭐 혹은 인간에게 혹은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붙잡고 있게 된 어떤 그런 주제들을 찾아서 심지어 이제 죽을 때까지 저희가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들 뭐 그런 것들을 찾고 그에 대한 어떤 일련의 어떤 저의 관점을 정의를 뭐 형성을 하고 뭐 그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정의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제가 결론을 내렸을 때 그 결론이 어떤 은유를 담아서 어떤 메타포를 담아서 어떤 하나의 어떤 형성물로 딱 나오는 과정이 말하자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그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지능도 필요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결국 이제 그냥 단순히 작품을 만들기로 시작하는 순간부터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그 어떤 기간이 아니라 결국은 제 삶이라는 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제가 뭔가 자의식이란 걸 갖기 시작했을 시절부터 지금까지 좀 이제 삶이 좀 일관됐어야 됩니다. 일관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일관성을 추구하고 그런 작품을 만들고 이런 것 자체가 작품만 보고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작품의 주제나 메시지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 작가를 찾아봤을 때 작가가 알고 보니까 막 전혀 일관되지 않고 가치관이 맨날 바뀌고 정치색이 맨날 바뀌고 막 그래갖고 제가 작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좋은 이미지들 혹은 작품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전부 다 퇴색시켜버리고 이런 것보다 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게 작품이 일관된 게 아닙니다. 결국은요 작품 자체라는 게 뭐 저자의 죽음이라는 뭐 롤랑 바르트가 쓴 책도 있고 그렇지만 쓴 글도 있고 그렇지만 작품이라는 게 절대로 저자랑 별도로 존재하지 못해요. 제가 창조한 거는 뭐 제 애가 저로부터 독립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제 아들이 있는데 제가 낳은 저 아이가 뭐 저로부터 독립하면 안 된다 독립적인 존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독립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독립적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사실 저희 거기다가 전시하려는 작품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 라틴어로 인간의 영혼과 당근이라는 제목을 쓴 거는 사실 완전히 그냥 그 약간 제가 뭐 있어 보이려고 라틴어를 쓴 게 전혀 아니고 뭐 있어 보이려고 라틴어를 쓰는 어떤 그런 우스꽝스러운 작품들을 그냥 흉내낸 거죠. 그냥 반쯤은 조롱하는 의미로 좀 흉내를 낸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원래 거기다 전시하려고 했던 건 되게 나름 그래도 막 몇 날 며칠 밤 새면서 열과성을 들여서 좀 나름의 어떤 정수를 담아서 만든 작품을 좀 전시하려고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되게 사람이 일관적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내면의 어떤 그런 흔들림들 때문에도 일관적으로 살기 힘들지만 어떤 외부의 요인들 때문에도 사실 일관적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이제 어디까지가 내부냐 어디까지가 외부냐 구분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요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제가 주말에 이제 순천에서 잠깐 애를 만나고 있는데 제 아들을 만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혼을 했어요. 제가 이혼을 했고 제가 이혼한 이유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저의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일관성을 해친 요인이 전적으로 제 내부에서만 발생했냐? 그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전적으로 외부의 요인을 탓할 수만은 없고요. 내부랑 외부가 이제 적절히 같이 타협하기로 해서 이제 일관성이 해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런 도전들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저열하게 그냥 자기 입에 풀칠하려고 살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은 사실 만날 일이 없는 그런 어떤 고민이긴 해요. 그런 종류의 고민이긴 하고 실제로 뭔가를 창조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역시 이제 그거에다가 어떤 정수를 담아야겠다 이런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사실 또 해볼 일이 없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저희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그런 어떤 정수를 좀 담으려고 했었던 거고 단순히 어떤 줄거리나 표현 기 줄거리나 어떤 연출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표현 기법 특히 이제 어떤 저희는 이제 기술 회사고 되게 최첨단의 기술을 직접 만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 어떤 저희가 만든 가장 최첨단의 말하자면 아직 대중에 고급화되지 않았거나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해본 적 없는 그런 멋진 기술들을 어떤 작품을 표현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작품에 적용을 해서 네, 정말 멋지고 말하자면 저희의 정수를 담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치관을 담고 저희가 세상을 보는 어떤 관점이나 저희 이 분야에서의 저희 어떤 시선이나 저희 어떤 가치관이나 저희가 앞으로 사업하려는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한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좀 약간 보여지는 그런 작품을 전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제가 남 탓은 안 할게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되게 바쁜 와중에 사실 바쁜 게 되게 문제죠. 바쁜 게 문제예요. 중요한 고민들을 못하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시간적인 제약도 많은 것 같은데 되게 큰 것 같은데 영향이 제가 사실 이 영상 찍는 것도 이렇게 미루다가 이렇게 주말에 아이 만나러 와서 아이를 저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누워놓고선 이제 제가 이런 장소에서 이걸 찍고 있는 것도 사실은 다 이제 그런 어떤 핑계가 가능하겠죠. 뭐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근데 일단 바쁜 와중에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심지어 다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전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바꿨어요. 원래 거기는 이제 고대 신라 시대의 어떤 설화의 주인공들이 나와야 했었고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묘사가 될 때 저희가 만든 멋진 기술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전국 어디에서도 이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저희가 기획을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게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애너하임이라는 곳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도 이제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전시가 될 내용이었다는 거였어요. 또 이제 한편으로 그 작품의 연출이나 기획을 저희가 오로지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제 어떤 관계 기관들이랑 같이 해야 됐습니다. 말하자면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는 다른 기관이랑 같이 했어야 됐었어요.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자면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주체가 많다 보니까 뭐 의견이 좀 갈렸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남산도서관에 전시하는 내용물을 전시하기 직전에 이제 대거 수정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래갖고 말하자면 세상에 이제 두 가지 버전의 작품이 존재하는 거죠. 되게 노력했으나 결과물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어떤 한 작품이 있고 나머지 한 작품은 거꾸로 이제 저희가 의도치 않게 완전히 이제 어떤 아주 깡통으로 어떤 깊이감이 없이 만들게 된 작품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영상미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조차도 이제 저희 티저까지만 만들고 제가 미국에서 이제 NYM에서 돌아와서 이제 나머지를 전시하기로 했었는데 도저히 이제 그 모든 걸 다시 만들 엄두가 나질 않아서 시간도 없고요. 이제 결국 이제 포기했죠. 이게 뭐 결국 이제 포기의 산물입니다. 거기 전시되어 있던 내용이 혹은 뭐 지금 유튜브에 공개된 내용이 저희가 결국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한 어떤 그 결과물이에요. 포기의 결과물이에요. 그 포기의 결과물이 되게
거창한 이름을 이제 라틴어로 달고 있는 거고. 아, 그건 진짜 순수하게 장난이었습니다. 라틴어로 제목 붙인 건요. 그 심지어 거기에 당근이 나오는 것도 장난이었어요. 뭐.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제 사람들이 요즘 보면은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들이요. 예술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소비하는 사람들을 소비자로서 삼아서 이제 그 예술을 팔아제끼는 사람들이. 그럼 사실 되게 무의미하고 되게 의미가 모호한 것들을 그냥 막 나열해 놓고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고민해 주길 좀 바라는 것 같은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뭔가 특히 이제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던 아트에서 좀 많이 두드러지는 경향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포스트모던이 막 이렇게 모든 어떤 전통이나 관례나 이런 것들 다 박살낼 때 그 어떤 의미론적인 집착은, 그 의미에 대한 집착은 박살내면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네, 정말 쉽게 이제 작품을 만드는 것들이 가능해진 게 그냥 사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뭔가 이렇게 뭐 DNA라는 과학적 개념이 처음 나온다. 그럼 아티스트들은 사실 DNA가 뭔지 본질적으로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선 그런 걸 당연히 과학적으로 이해했거나 생물학적으로 이해했거나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거나 이러지 못한 상태로 그냥 바로 그 해에 혹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DNA라는 걸 자기 작품에 이제 사용을 해서 뭐 어떤 실험 장비를 이용해갖고 자기가 잘 역시 이해 못하는데 그런 실험 장비를 이용해서 막 자기 DNA를 추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작품을 막 만들고 막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작품 활동을 해온 지가 좀 꽤 됐죠. 사실요 뭐 1940년대 이후로 쭉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900년대 초반에 어떤 소변기가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를 전달하기는 이제 좀 약간 그런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되게 핫한 것들, 뭐 요즘은 또 NFT 뜬다 그러니까 작가들이 막 NFT를 막 또 아주 그냥 NFT가 뭔 줄 알고 이제 뭐 무슨 가치라도 있대요 누가 거기 그걸로 막 작품 활동 한다고 그러고 막. 근데 좀 이제 좀 꼴불견인 건 이제 인터넷 좀만 찾아보면은 누구나 쉽게 NFT 30분 만에 만들고 이런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막 되게 그런 어떤 아티스트 토크 같은 데 나가서는 되게 기술적인 얘기들을 또 한단 말이죠. 뭔가 NFT의 근본적인 어떤 원리를 이해한 것처럼 혹은 뭐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뭐 그런 식의 아트를 전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요 뭐 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예술이라는 게 다시 이제 맨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술이라는 게 저는 뭐라고 딱 정의를 하지는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은 예술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스트 오브 어스는 예술이고 뭐 스타크래프트는 예술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정의를 막 하진 않아요. 저는 사실 뭐든지 다 뭐 저희가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부르듯이 뭐 게임도 다 예술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테렌스 멜릭 감독의 영화를 예술이라고 논하는 거랑 뭐 마블 시네마틱을 뭐 이렇게 예술이라고 논하는 건 수준이 많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제 게임에 대해서도 뭐 저희가 롤을 예술이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죠. 사실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거는 예술이라고 논할 가치라도 있을 수 있는데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되게 그 피터 몰리뉴라고 되게 아주 그런 철학자 있으신데 되게 그 사람처럼 되게 넓은 관점을 저는 택하는 편이에요. 뭔가 그냥 그게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든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든 혹시 뭐가 혹은 뭐가 아무것도 안 담고 있든 간에 그게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든 간에 그냥 어떤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유도해낼 수 있으면 뭐 예술이라고 하는 부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요. 근데 제가 그 관점 100% 동의하는 건 아닌데 왜냐면 사람은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니까요. 그 애초에 예술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점을 담고 있다고 보는데 사람을 단순히 그냥 반응하는 기계로 보면은 이제 예술이라는 게 반응을 유도하는 어떤 매체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전 사실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넓게 예술에 대해서 좀 약간
수용을 해주려는 입장입니다. 저는요. 뭐 누가 자기가 만든 걸 예술이라고 주장을 하면 일단은 그냥 받아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기 정수가 담겨야 되고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담겨야 되고 뭐 그것이 스스로 이제 어떤 불멸이 되길 추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어떤 뭘 만들어서 그걸 예술이라고 볼 때 그걸 부정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만든 건요 거꾸로 제가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남들이 그걸 예술로 봐준다 그러면 전 되게 난감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해서 난감해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제 말은 저는 사실 다음 기회가 좀 된다면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뭐 102주년 기념 이런 걸 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그땐 좀 약간 제대로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그 되게 많이 아쉬움이 남아요. 진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은 맨날 이제 누구든지 시간 얘기하면 핑계인데 무조건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렇게 예술을 피상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냥 사실은 의미를 모르는데 시각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거나 어떤 임팩트 혹은 뭐 어떤 그런 뭐죠 그냥 멍하니 보고 있게 만드는 어떤 시각적인 구성을 주는 작품들 사실 그 작품을 구성하는 개개 요소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되게 어렵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런 의미를 애초에 안 넣어서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도화지에다가 똥을 막 뿌린대 봐요 막 그 똥이 어떻게 퍼지는지 이건 제 의도랑 아무 상관 없잖아요. 아 물론 이제 제가 정말 거장이라면 제가 똥을 뿌릴 때 제 손끝에 뭐가 깃들 수도 있습니다. 뭐가 깃들어서 제 손끝에 깃든 그 무언가가 똥에게 전달이 되고 그게 다시 이제 종이에 묻어서 뭐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똥의 분자에 전달이 돼갖고 막 똥의 향기에 그 저의 어떤 정수가 묻어날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런 예술 작품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작품을 피상적으로 소비하는 그러니까 진짜로 이해하거나 그 영향을 받아서 뭐 영향을 받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피상적으로 소비하는 뭐 꼭 미술관에 걸려있는 액자들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피상적으로 소비라는 거는 제가 그러니까 애초에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들이 그런 당대의 어떤 그런 자기가 쓰는 막장 드라마를 사랑해주고 그런 막장 드라마를 소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어떤 현란한 기교를 가지고 막 글을 적는 것들도 가능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보면서 막 너무 재밌다 이런 게 예술이지 이 현란한 기교 이런 어떤 묘사를 봐 미사일군들을 봐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성향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쓰는 셰익스피어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그런 식으로 향유해 주길 바라고선 쓰었다면은 그건 이제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셰익스피어가 사실 잘 쓰려면 잘 쓸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누가 셰익스피어의 그런 작품을 소비하듯이 이제 톨스토이의 작품도 소비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톨스토이의 가장 그 긴 소설들을 단순히 읽었다고 말하기 위해서 마치 무슨 반지의 제왕 읽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긴 작품을 읽었다고 말하기 위해서 뭐 혹은 뭐 안나 카리리나 이런 거를 읽었다고 말하고 싶어서 톨스토이의 작품을 소비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작가의 어떤 그런 의도는 벗어난 거고 그냥 순수하게 작품의 의도가 이제 롤랑 바르트가 말한 저자의 죽음처럼 그냥 이제 순수하게 작품의 어떤 의미가 독자한테서 탄생하는 그런 순간일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말하다 말았던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대중들이 소비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대중의 수준이라는 건 되게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뭐 지적 수준도
스펙트럼이 넓고 살아온 배경도 스펙트럼이 넓고 애초에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가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미술관을 그날 그날 그 시간에 가 있는 의도나 뭐 목적이나 뭐 마찬가지로 이제 셰익스피어의 책을, 아니 셰익스피어 자꾸 얘기하는데 뭐 저기 뭐 톨스토이의 책을 읽기로 한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다들 다를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애초에 그런 식으로만 소비되기를 염원하면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은 그런 작가들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요즘 이제 포스트 모던 작가들이 요즘 쓰는 그런 어떤, 요즘도 아니죠, 한참 전부터 이제 쓰기 시작한 방법들이 그런 어떤 사실 자기도 의미를 제대로 부여한 적이 없는, 혹은 의미를 모르는, 혹은 의도적으로 의미가 부재한 그런 어떤 오브제들을 그냥 시각적으로 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막 대여를 막 하고, 막 예를 들어서 제프 쿤스 같은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이요. 아니 제프 쿤스가 만든 작품 속에 그게 딱 보는 순간에 오! 이런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그걸 제가 1분을 볼 때랑 2시간을 볼 때랑 1년 동안 그것만 볼 때랑 제가 느끼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마요. 뭐 애초에 그런 식으로 오래 고민해서 만든 작품도 아니고요. 어떤 최신의 기법들이 들어갈 수는 있죠. 근데 분명히 그 최신의 기법 중에는 막 금속을 어떻게 가공하고 이런 기법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나 뭐 저기 프로파간다에 쓰이는 그런 어떤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후길지, 어떻게 후킹할지, 어떻게 지갑을 열게 만들지, 이런 것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요. 아무튼 그런 거는 저는 이제 뭐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고, 근데 이제 제 말은 약간 변명이 길었는데, 지금 본의 아니게 뭐라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의미 없는 오브제들을 나열하고 마치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제목에다가 당근이라는 표현을 넣고 심지어 라틴어로 쓰고 이러는 게, 정말 의미 없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그래서 그 작품을 제가 뭐 유튜브에서 내려버렸으면 좋겠고, 뭐 남산도서관에 불을 지르고 싶거나 뭐 제가 뭐 그냥 제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일관성을 추구하려고 애썼으나 결국은 실패한 그 과정 자체가, 아 이렇게 타입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타입하면 안 돼요 살면서. 근데 그 과정 자체가 그냥 이날의 어떤 기록들, 제가 2023년 10월, 9월 이때 했던 어떤 1년의 어떤 아주 아주 바쁜 나날들에 대한 기억을 고스란히, 기록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치 그냥 제가 잡지라는 매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잡지라는 매체에 글을 적는 심정으로 그렇게 그 작품을 그냥 내비두려고 해요 그냥요. 물론 제 포트폴리오에 적진 않겠지만 내비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 작품에 대해서 제가 남기고 싶은 말의 요지였어요. 그냥 그런 어떤 애정의 차원에서 2023년 10월이라는 어떤 바쁜 시기에 대한 어떤 제 기억이 담겨있다는 그런 정도의 애정에서 인정을 하겠지만, 제가 앞으로는 그런 걸 하고 싶진 않다고요. 제가 살면서 만들어낼 어떤 기술들이나 작품들이나 어떤 서비스들이나 어떤 그런 컨텐츠들도 그렇지만, 그냥 제 삶이 그런 식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요. 뭐 이혼에 대해서 되게 쿨한 사람들이 있긴 한 건 아는데,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 아는데, 뭐 제가 굳이 뭐 엄숙주의를 막 이렇게 모두가 엄숙주의를 유지해야 된다고 이제 모두에게 제가 막 주장하고 강요하려는 건 아닌데, 아 저도 사실 지금 되게 좋거든요 이혼한 게요. 저희 둘 다 이혼했을 때 이혼한 직후에 이혼이 이런 거구나,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 분명히 했었어요. 맨날 싸우다가 갑자기 안 싸우게 되세요. 갑자기 친구가 돼서.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말하려는 거는 그게 제가 제 삶을
제 삶의 관점에서 제가 막 더 많은 것들을 즐기고 뭐 제 시간을 보내고 그러려고 했을 때는 뭐 좋을 수 있지만 제가 어떤 아이라는 작품을 하나 남기고 가려고 함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어떤 삶의 형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대한 이제 그런 어떤 아이가 저의 어떤 저를 계승하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과정에는 최대한 어떤 하자가 없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지만 둘 다 양쪽 모두 저희 전처럼 제가 둘 다요. 근데 뭐 이게 최적의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게 이제 어떤 일관성에 대한 어떤 챌린지들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어떤 타협의 결과들인 거고 그런 어떤 챌린지들이 이제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오지만 그거를 그런 챌린지들에 이제 굴하지 않고 그거를 강하게 이제 맞서면서 뭔가를 계속 창조해야 되는 게 아마 작가를 지망하는 혹은 뭐 작가가 되고자 하는 혹은 자기를 스스로 작가 혹은 예술가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마땅히 가져야 될 어떤 그런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여담인데 아 제가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젠가 그 누구 면접을 봤었는데 되게 괜찮은 분이었는데 면접을 볼 때 이제 그런 그분이 저한테 도리어 이제 물어봤어요. 저희 성공적인 조직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요. 사실 저는 이제 지금 회사의 대표인데 제가 사실 저는 사업하는 과정이랑 그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제가 지금 그런 어떤 타협의 결과물을 이제 한 달 동안 전시한 입장에서 제가 뭐 자꾸 이제 타협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예술이란 게 원래 어때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건 되게 좀 약간 웃긴 얘기긴 한데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제가 지금 회사를 차려서 하는 거가 사실 기업 활동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업 활동이란 게 아니라 예술 활동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제가 어떤 수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회사가 수익을 추구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이렇게 어떤 혹은 뭐 어떤 가장 아방가르드한 것들을 추구하거나 뭐 제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걸 추구를 한다거나 뭐 이런다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제 정수를 담당한 부분에서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그 조직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게 사실 지금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제가 꺼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관련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요. 그러니까 성공한 조직이 뭘까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성공한 조직이라는 거는 뭐 마치 윤활제 발라드인 것처럼 잘 돌아가고 끊임없이 확장하고 뭐 수익을 뭐 계속 유지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고 유지가 아니라 확장 가능한 어떤 지속적이고 점점 커지는 그런 어떤 수익을 창출을 하고 뭐 그런 뭐 결과적으로 조직이 망하지 않고 오래 가는 게 이제 성공적인 조직이라고 아마 다들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제 생각이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부분의 조직들이 사실 대부분의 조직들이 그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보다 오래 존재하지 못해요. 인공적인 조직들은요. 예를 들어 자연에 존재하는 조직이란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인체를 이루는 이런 세포들 있잖아요. 개별 세포들이 다 생명체거든요. 이 하나의 생명체들이 모여서 다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런 어떤 커다란 생명체가 그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생명체라는 어떤 거대한 조직을 이루는
단위들도 사실은 다 개별 생명체들입니다. 그죠? 그때 만들어진 이 생명체는 이 조직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다른 말로 뭐 슈퍼 뭐 초유기체라고 하기도 하는데 유기체들이 모여서 만든 초유기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이런 생명체는 이런 초유기체는 이 초유기체를 구성하는 생명체들보다 오래 살아요. 되게 뭐 세포들의 수명이 보통 길지가 않은데 뭐 해봤자 뭐 몇십 일 되고 뭐 이럴 텐데 인간은 수십 년을 살잖아요. 거의 100년 가까이 살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조직으로서 조직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말하자면 조직의 관점에서요. 뭐 인체라는 게 세포의 관점에서 인체의 의미를 따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인체라는 거는 인체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이해합니다. 제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 몸의 세포들을 막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미장원 가서 머리 자르고 이럴 때 제 세포들을 신경 쓰지 않듯이요. 제 세포들의 생사나 이런 걸 신경 쓰지 않듯이 그냥 제가 인간이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는 인간 자신의 어떤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잖아요. 세포들의 욕구를 대변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아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제가 뭐 과학에 대해서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뭐 장내에 사는 유생 그런 어떤 유산균들 뭐 미생물들이 저희 어떤 사고나 저희 의사 결정에 혹은 저희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은 그것들이 그렇다고 해봤자 어떤 개별 세포의 의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팔을 뻗기로 해요. 이때 이 팔을 뻗겠다는 어떤 거대한 행동을 만든 어떤 의지라는 게 뇌에서 하달이 되는데 이 의지라는 것도 사실 어떤 전기적인 현상이고 어떤 어느 개별 뇌세포의 의지가 아닙니다. 어떤 개별 세포의 단일한 세포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시스템이라는 건 시스템 자체를 위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 자체의 욕구를 위해서 움직이고요.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이란 생명체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라는 것도 하나의 생명체일 거고 그렇다면 그 사회라는 건 사실 사회라는 거대한 생명체 자체의 어떤 의지나 어떤 그런 욕구를 위해서 움직일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그걸 저희가 이해를 못하죠. 이 근육세포들, 제 몸에 있는 근육세포들도 이 거대한 의지에 대해서 혹은 인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인체의 욕구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게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런 어떤 조직의 욕구라는 게 세포들의 욕구의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루하루 유지가 되기 위해서 제 피부에서 살아있는 세포들이 계속 밖으로 이제 사지로 내몰리고 뭐 하다못해 제가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본다 이러면은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많은 살아있는 세포들이 그냥 아직 여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사지로 내몰리고 양변기로 버려지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이 생명체가 유지가 그러니까 전체 이 인체라는 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인 거고 근데 한편으론 또 이제 인체가 어떤 자기 욕구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음을 한대 봐요. 뭐 제가 수음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뭐 휴지에다가 한 3억 마리 정도의 제 몸의 세포들을 싸서 이제 외부로 방출해서 버리게 되는데 그럼 걔네들 그냥 3억 마리는 그냥 멀쩡하게 살 수 있는 애들인데 사지로 내몰리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시스템이라는 건 시스템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시스템의 구성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스템 자체의 어떤 욕구나 시스템 자체의 어떤 의지나 시스템 자체의 어떤 의도대로 이제 흘러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사실은 저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고 저희가 지금 매일 하루하루 다니는 어떤 회사들의 모습이고 뭐 그렇겠죠? 혹은 뭐 지구의 모습일 겁니다. 사실요 지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네, 지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죠. 이쯤 되면 이제 제가 사실 여기까지 영상 들으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요 기업이 돈을 잘 벌고 기업이 오래 유지되는 건 사실 성공한 조직이라는 거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세포들이 모여서 인체를 만들었을 때 이 인체가 단순히 오래 살고 세포보다 그냥 단순히 탐욕스럽게 돈을 잘 벌고
이렇게 한 100년 살다가 죽으면 이게 성공한 인생이 아닌 거랑 똑같아요.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는 뭔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유익을 준다거나 혹은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어떤 뭔가를 창조하거나 뭐 그런 데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단순히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요. 만약에 죽을 때까지 돈만 잔뜩 많이 벌다 죽었으면은 아무 누구에게 어떤 이득도 못 주고 어떤 멋진 걸 창조하지도 못하고 그냥 돈만 많이 벌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실패한 인생에 가깝겠죠. 회사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포들이 마치 인체를 만들었을 때 모여서 인체를 만들었을 때 이 인체가 성공의 기준이 단순히 오래 살고 탐욕스럽게 돈 많이 벌고 있지 않듯이 잘 먹고 잘 살되 그런 거 있지 않듯이 세포들처럼 똑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회사라는 조직을 만들 때도 회사라는 생명체를 만들 때도 그 생명체가 단순히 오래 살고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이거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히 오래 유지되고 망하지 않고 돈 잘 버는 기업을 좋은 기업이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자기 삶에 대해서도 사실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판단할 때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아, 제가 제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은 사실 그런 거랑은 좀 차원이 좀 약간 거리가 좀 있고 저는 제가 단순히 뭐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면 제가 성공했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저희 회사도 단순히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러는 게 제가 성공한 회사를 만들었다고 혹은 성공한 조직을 만들었다고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기본이죠. 기본. 예. 기본이죠. 일단 살아 있어야지 뭔가 좋은 영향을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살아 있어야 선한 영향? 뭐 사실 선악이라는 개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살아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살아 있어야지 뭔가 창조할 거 아니에요. 살아 있다는 거, 오래 산다는 거, 뭐 돈을 잘 그러기 위해서 돈을 잘 번다는 거 이건 사실 기본인 거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란 거죠. 애플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 얘기하는 것도 참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애플에 대해서 뭘 알아서 애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애플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반응은 제가 애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은 단순히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파워풀한 기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삶을 어쨌든 계속 더 나아지게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들고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몇억 명의 사람들을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방식이 되게 일관되고 그들이 창조해내는 어떤 제품들이 되게 일관되고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업이 이제 성공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저희도 이제 그런 기업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어떤 가치관에 맞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오래갈 사람들이 좀 이런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동일한 공통의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지향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바라요. 제가요 제가 지금 뭐 기업 홍보하려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제 말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다시 돌아가서 이게 사실 되게 기업활동이 예술활동이랑 되게 비슷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의 정수를 담아서 제가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바 세상에 대한 저의 이해나 저의 지식이나 어떤 저의 그런 관점을 담아서 사실 돈을 번다는 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지나 가능한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요.
그런 세상에 영향을 미칠 뭔가를 창조해내고 그걸 통해서. 근데 이제 좀 약간 예술과 좀 다른 건, 예술이라는 건 사실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기업이라는 건 유지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정은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인정은 필요해요. 뭐 소비자의 인정이 필요하든 투자자의 인정이 필요하든 뭐 하다못해 이제 기업이 유지가 되려면 내부의 인정이 필요하죠. 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둘이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사실 요즘 작가라는 표현이 쓰이는 거에 대해서 너도 나도 다 개나 소나 자기 보러 작가라 그러고 개나 소나 작가로 소개하고 이러니까 좀 약간 저는 작가라는 표현으로 제가 소개가 되는 건 좋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사실 제 관점에서 보면은 회사의 대표라는 사람들이랑 작가라는 사람들이 크게 다른 부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둘이 하는 행동들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뭐 기업가는 자기 회사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짜 그냥 약간 그냥 문자 그대로인데, 저희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볼 때 그 애플이라는 조직은 스티브 잡스의 정신이나 스티브 잡스의 가치관을 담고 있을 거고, 그게 곧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어떤 영생을 얻게 된 형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좀 더 큰,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이, 스티브 잡스는 조직 입장에서는 하나의 세포죠. 그 하나의 세포가 다 세포 생물이 됐을 때 그 자기의 어떤 정신이나 자기의 어떤 방향 같은 것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은 그 다세포 생물이 곧 그 단세포 생물인 거랑 동일하다고 봅니다, 저는요. 마치 저희가 수정란에서 하나의 세포가 이게 분열해서 막 수십억 개의 세포를, 수십억 개가 아니죠. 뇌만 해도 천억 개죠. 그죠? 뭐 몇 쪽의 세포를 가진 어떤 거대한 생명체가 됨에 있어서 그게 결국 이제 제일 처음에 그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수정란이랑 똑같은 생명체라고 저희가 간주를 하잖아요. 동일한 생명체라고요. 뭐 결국 이제 그 DNA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DNA라는 건 그냥 좀 더 추상적인 표현을 쓰자면 결국 이제 어떤 정수거나 핵심이거나 본질인 것이고, 혹은 뭐 정신인 것이고, 인간 입장에서는요. 그 정신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은 그게 단세포 생물의 것이 다세포 생물이 됨에 있어서 그 정신이 유지만 될 수 있다면 결국은 그 다세포 생물이 그 처음에 단세포 생물이랑 동일한 생명체인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저희가 택할 수 있는 영생의 유일한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요. 누구나 영생을 추구할 텐데 그 영생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 중에 가장 가능한 전략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간으로서 택할 수 있는 가장 가능한 전략은 아마도 뭐 저희가 이제 그 아서 클라크 소설에 나오는 그 유년기의 끝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런 소설에 나오는 방식으로 막 저희가 인간들끼리 진짜 말 그대로 모여서 어떤 초유기체를 만들 게 아닌 이상 예, 그게 저희가 영생을 위해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영생을 얘기할 때, 아이고 이건 좀 사족이긴 한데, 보통 사람들이 영생을 얘기할 때 되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제 몸이 영원히 존재하면, 제 젊음이 영원히 유지가 되면, 그러니까 제 육체적인 부분들이 영원히 유지가 되면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경향이 되게 짙긴 한데, 짙곤 하죠. 근데 사실 이제 애초에 그 관점 자체가 무엇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을 영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 자체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랑 직결된다고 봅니다. 인간의 본질이 육체라면은 육체가 영원히 유지되는 걸 영생이라고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인간의 본질이 육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다면, 그러니까 정신에 있다면은 사실 육체라는 껍데기는 어떻게 되든 간에, 이 형태, 어떤 물리적인 형태는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소프트웨어, 이 인간의 정신, 이 인간의 본질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인간의 영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영생이라는 건 사실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유기체에 대한 어떤 과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영생이라는 거는 그냥 뭐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문제는 아닐 것이고, 아 뭐 이걸 이제 생물학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제 말은 뭐 냉동인간이나 뭐 어떤 그런 어떤 효소 나노 로봇이나 어떤 뭐 DNA DNA랑 관련된 어떤 효소나 메커니즘들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약간 그런 어떤 과학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문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아뭐 아무튼 예, 이 아티스트 후크에서 제가 이 작품을 작품이라고 하기 좀 원했듯 이걸 만드는 과정 중에 계속 생각했던, 물론 이제 이런 얘기들 전 10년 전부터 해왔었습니다. 10년 전부터 해왔었는데 어쨌든 이제 요런 1년의 과정에서 제가 또 한번 이제 좀 약간 통렬하게 느꼈던 어떤 그런 문제의식들, 뭐 요 작품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기록인 거죠. 뭐 이 정도 하면 이제 요 아티스트 토크로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요. 그 제가 아까 현대예술, 그러니까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게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지금의 이런 분위기에 미국의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의 책임이 있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미국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요. 왜냐면은 그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거에 등장하는 게,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이 이제 그 세계대전과의 연관성을 분명히 저희가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세계대전이라는 게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을 다 쥐고 흔들어 놔서, 혹은 뭐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를 다 박살을 내놔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어떤 세계 경제의 주도권이 이제 미국에 넘어가고, 세계 그 어떤 군사력의 주도권도 사실 그때 당시 미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미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유럽에서요. 원래 유럽에 있었는데, 세계 문화의 중심이나 세계 경제의 중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유럽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들이 다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뭐 경제의 주도권이야 뭐 미국이 이제 그 당시에 많이 불을 갖게 됐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뭐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된 것도 있지만요. 뭐 군사력이야 또 이제 미국이 당연히 뭐 이제 뭐 그건 이제 그런 전쟁을 거치면서 당연한 건데, 이제 문화의 주도권이라는 걸 가져갈 때 사실 이제 미국이 이제 진짜로 세계를 지배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싶으면은 결국 이제 문화에 대한 지배력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 세계 문화의 주도권이라는 걸 지금 헐리우드처럼요 미국이 가져가야 될 텐데, 그 문화의 주도권이라는 걸 가져가려면 사실 유럽 문화라는 걸 구성하고 있는 그 어떤 전통이나 온갖 그런 어떤 수천 년의 그런 가치들, 뭐 그런 어떤 유물들, 이걸 다 가져갈 수, 그걸 어떻게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미국이 대체 무슨 수로 전통이라는 걸 확립을 하겠어요, 미국이. 미국은 전통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떤 문화의, 세계 문화의 어떤 중심지, 세계 문화의 어떤 중심이 되려고 함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이나 어떤 기존의 역사나 문화나 기존의 가치라는 것들은 부정이 되었어야 하는 것들이었을 겁니다, 아마요. 미국 입장에서요. 그리고 그게 아마 앤디 워홀이 스타인 이유일 거예요. 실제로 앤디 워홀이 등장했을 때 미국 정부에서 분명히 지원을 많이 해줬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현대 미술의 어떤 주류, 현대 예술의 어떤 주류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앤디 워홀이 되게 무의미하다고, 앤디 워홀의 작품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뭐 앤디 워홀이란 사람의 역량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고, 뭐 되게 나름 어떤 엄청난 역량을 가진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국제 정세를 읽는 능력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문화의 주도력이라는 걸, 그러니까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그 힘을 자기들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문화의 주도력이라는, 문화의 주도권이라는 걸 갖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전통에 대한 부정이 필수였을 거라는 얘기고, 그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말하자면 현대 예술을 정의하는 단어처럼 돼버렸어요, 사실요, 거의. 뭐 그런 것 같습니다.